방법을 하겠습니다. 쪽파를 많이 심어가지고 중추절 때 맛있게 먹으려고 쪽파김치 버무리기 시작! 쪽파김치를 하였다. 다듬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 집에 쪽파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자주자주 해먹으니 엄청도 맛있다. 이렇게 쪽파를 4시간 동안 다듬어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양념을 제가 맛있게 했습니다. 찹쌀풀도 써가지고 쓰어가지고 고춧가루는 올해 새로 말린 고춧가루 갈아서 가진 양념 해가지고 버무렸습니다. 까나리 액젓도 넣고요, 새우젓도 넣고요. 그리고 나의 맛있게 하는 비법. 여기에 효소도 넣습니다. 요번에는 무슨 효소를 넣느냐 하면은 청귤청 효소를 넣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렇게 맛을 보니까 엄청도 맛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저 쪽파김치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요거 반찬 쌀밥 새로 해가지고 척 얹어가지고 먹으면 엄청도 맛있답니다. 요번에도 10kg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통에 10리터 통에 가득은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내가 한 거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쪽파김치 하기 엄청 쉬워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버무럭버무럭 해가지고 버무리면 되는 거랍니다. 제가 여기에 맛있게 이렇게 담갔습니다. 요거 먹기 시작하면 금방 먹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인증샷 찍고 3분 영상으로 이렇게 오늘은 쪽파김치 담궜습니다 하고 인증샷을 남깁니다. 꼭 다듬는데 꼭 4시간 걸렸습니다. 시간 투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울쌤입니다. 엄청 맛있게 됐네요. 제가 여기다가 사과도 갈아가지고 넣었더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진짜로 맛있어요. 제가 인증샷 찍었습니다. 쪽파김치 담그는 날에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